안녕하세요. 오늘 마침 시간이 좀 나서 여러분들 뵈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로도 질문을 주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질문이 있고 해서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고 그리고 1차, 2차 지난 7월 8일 날 저희가 이제 공부 모임을 했는데요. 집합 교육을 했는데 그날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 기뻤습니다. 다음번에 할때또 많이 참석하셔서 또 같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3주 후인 7월 28일 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8일 날은 셋째 주, 이번 달 마지막 토요일이겠죠? 마지막 토요일 날 오시고 신청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신청하실 때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요. 010-7525-1398 1359 010-7525-1359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에요. 한 시간은 그냥 이론 교육을 하고요. 한 시간은 이제 무문관을 하는데 지금 20강, 27까지 나갔죠. 무문관이 48층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5번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층까지 나갔고 이제 21층에서 30층은 이제 다 이번 28일 날 7월 28일 날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한두번더 해서 5번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한 거를 좀 보내드리면 되는데 제가 이제 녹화를 했는데도 시원찮아요. 사람도 잘안 보이고 목소리도 들렸다 봤다 하고 해서 내보내기가 그래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시설이 카메라가 별로 안 좋아서 휴대폰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잘안 돼요. 그런 데서는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7월 28일 날이요. 010-7522-1359 제가 제 이름 다 아시죠? 김주현입니다. 세 번째 교육이요. 752135. 이 번호로 신청을 해주세요. 그 질문에 그 청정이다, 공이다 하는 그런 걸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집합 교육을 할때 이제 청정이다, 공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괜찮은데 이제 중간에 오시면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청정이 뭐고 그다음에 그 공이 뭐냐는 걸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하신 분 이름은 제 며느리 이름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공부하는 목적이 내 마음을 알자는 거잖아요. 내 마음. 이거는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알자. 어떤 걸좀 알자. 이거 아는 게 깨닫는 거죠. 마음. 마음을 알자. 마음. 그 진짜 내기 마음이 뭔가. 진짜 내기 마음이 뭔가. 이런 뜻이죠. 이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눈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코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입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마음이 그때그때 일어나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내가 저걸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가 관심을 갖고 보면은 또내 마음이 올라오고 그러죠. 그 마음. 또 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이 들리잖아요. 그 들리면은 귀가 듣는데 귀가 일단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마음이 듣고 있다고. 마음이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찾아보려면 없어요. 텅 비어있다.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을 하면 내 말을 하는 게 어디서 나오죠? 물론 입에서 나오지만 그게 어떤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걸 겹쳐서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 내 마음에서 나와. 내 마음에서. 근데 그 말한 거에 대한 그 마음을 알려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없어요. 텅비어 있다고. 마음이. 마음이 텅 비어 있잖아요. 마음. 그 우리 마음이라는데 진짜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면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 그림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것뿐이지 뭐 동그랗다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이 텅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제가 여러분 그럼 여러분 네 하잖아요. 그 내가 어디서 나온 거죠? 아니 물론 입에서 내 그랬지만 내라는 그 내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내라고 하는 건 입으로 발음이 되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내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내 그랬던 그 내라고 했던 그 원천적인 거,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그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 마음을 다른 사람 마음을 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알자고 하는 거죠. 내 마음. 내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내가 말하고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을 들어가 보면 텅 비어 있어요. 아바타가 내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로봇가 내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걔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는데 목소리도 나와요. 텅 비어 있는데 생각도 하게 돼요. 텅 비어 있는데 감정도 일어나고. 응? 텅 비어 있는데 뭔가 알게 되고 그래요.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서 나오나요? 뭐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그 질문을 대답하는 게이 안에 뭐가 들어 있나요? 들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텅 비어 있잖아요. 텅. 아, 질문하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목소리 듣고 있죠. 물론 귀로는 듣는데 그 귀로 듣는 놈이 자기 마음에서 알고 이해하고 그러잖아요. 예? 귀가 이해하는 거 아니죠? 내 마음에서 다 이해하고 듣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듣는 놈이 어디 있어요? 눈과 귀나 이런 것처럼 이 안에 또 귀가 또 하나 있나요? 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그텅 비어 있는 놈, 이놈. 근데 그 놈은 깔끔해요. 깨끗하다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기만 해요. 텅 비어 있기만 하다. 아, 여러분들 느껴보셔야 돼요. 그거를. 텅 비었잖아요. 뭐가 들었나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없잖아요. 텅 비어 있는 데서 거기서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죠? 뭘 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텅 빈, 이텅빈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런가? 이거를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이다. 근데 이거는 텅 비어 있는데 깔끔하죠? 깨끗해. 청정해. 그리고 그냥 이름을 청정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상태를 뭐라고 하지는 못해. 그 마음 텅 비어 있는 그 마음을 뭐라고 규정을 못한다고. 말과 언어로서는, 이 말하고 언어로서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그러니까 자꾸, 예? 그러니까 빗대서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공 안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뭐죠?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응? 뭐라 그래요? 부처님이 그 가섭에게 뭐 금난가사를 전해준 거 외에 또 다른 비밀스럽게 전해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뭐 비밀스럽게 뭐를 전해주고 뭐 하고 이거 없어요. 그냥 다 이게 말을 못할 게 있어요. 말 못한 게. 말을 못해. 이 부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라 그러기도 하고
요 부분을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정하다. 그래서 이거 불교에서는 이 청정한 이 마음을 뭐라 그러냐,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불, 비로자나 부처물, 부처님 불로 인격화 시킨 거죠. 종교적인 거니까요. 인격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텅 비어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게 텅 비어 있어도 알아요. 신기하게 아주 신령스럽게 아는 부분이 있어요. 안다. 신령스럽게 안다. 이게 텅 비어 있고 청정한 이 텅 비어 있는 이 부분 청정하다 그래요. 텅 비어 있는데도 이 부분이 알아요. 누가 지나가면 지나가는지 알고 제가 또 강의를 하면 강의하는지 알고 알아요. 알아. 아는 기능이 있어요. 아는 기능. 응? 그래서 진공 묘유다. 진공 묘유. 이거 진공이죠? 진짜 공이야. 이건 비었어. 근데 신비스럽게 알아. 그래서 묘유다. 이렇게. 응?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공적 영지. 응? 이게 텅 비고 조용해. 그래서 공적 신비스럽게 알아. 영지.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두고. 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내 마음이 텅 비었다는 거 모르시나요? 알죠?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 내가 말을 하면 말을 하기 전에도 텅 빈 데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보세요.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썼다 그러면 말이라는 말이 하기 전에 말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 마음은 어떤 말? 그 마음은 텅 비어 있잖아요. 어딘가 끄집어내나요? 뭐 안에 있는 걸? 텅 빈 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텅 빈 데서. 이 텅 빈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빈 곳. 텅 비었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하기 전에 텅 빈 곳에 나오잖아요. 그 텅 빈 곳은 깨끗하고 청정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뭐가 껴있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 깨끗하다 더럽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건 사람이 생각에 의해서 구분짓는 거지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안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 안다는 것에서 나온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마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관찰한다. 뭐 관찰해?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떠오르는 걸 알아. 어떤 생각이 났구나 알아.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화가 난지를 알아. 내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했는지 알아. 네? 내가 봉사를 했다 그러면 봉사했는지 알아. 이 아는 기능. 이거 관찰 기능. 관찰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마음은 텅 비었으면서도 신비롭게 아는 능력이 있다. 이 진공의 텅 빈 그 마음을, 응? 텅 빈 마음을 뭐라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고 청정하다. 요 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뭐라 그럴 수도 없는 요 마음. 이 마음을 청정하다. 이거를 법신이다.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나온 지혜. 지혜를 우리가 원만 보신 노사나불. 이런 거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화신. 그래요. 그래서 뭐죠?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거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내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청정한 자리를 알게 되면 여기서 지혜도 생기고 여기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기 때문에 법신, 모신, 화신은 다 한 사람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 부처님이 이렇게 인격과 시켰지만 따로따로 있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 같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내 마음에 있는 걸 인격화 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여기서 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 모든 게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여기 이게 없으면 뭐죠? 이게 없으면 꽝이지 뭐. 그래서 이거 이 마음을 뭐 스크린 영화 볼 때 우리 스크린 흰색 스크린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바탕이 되는 근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만법이 다 나온다. 그런 거예요. 만법이. 항상 본 뒤 청정하다. 그죠?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는 갑자기 생긴 자리가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자리.
원래부터. 그리고 이 자리는 멸하지도 않는다. 불생 불멸의 자리다. 불생 생겨나지도 않고 불멸 멸하지도 않는 자리다. 요 자리가요. 이 자리가 불생 불멸의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오염되지도 않는다. 항상 고정돼 있다. 다른 거 의해서 동요받지도 않아요. 동요받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후회도 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 자리에서 보면은 내가 그렇게 후회를 할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얘도 같이 이 자리도 같이 만약에 움직여졌다면 얘 후회를 하는 게 누가 후회를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또 조금 어렵네. 그죠? 이 자리는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질문하신 분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건데요.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 마음에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요 마음을 아는 거를 요 마음을 딱 아 이거였구나라는 걸 아는 걸 깨달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요거를 알기 위한 깨달음을 하는 거야. 그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이 부분을 모르고 지금까지 말하고 행동했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을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수행이다.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하는. 그러니까 요 마음을 진짜 알자.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좀 알아보자. 좀 확실하게 알아보자. 그래서 공부 모임을 하는 거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보시고 듣고 좋아요.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같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